여러분은 9월 4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날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요, 한국을 대표하는 이 문화유산의 의의와 가치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문화유산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무려 66명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요.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말이죠. 결의 안에는 한국의 고려시대에 인쇄된 이 문화유산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며 대표적인 한국 문화유산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화유산을 기리기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제정된 이날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이날은 바로 직지의 날입니다. 미국에서 직지의 날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9월 4일이 바로 그 직지의 날인데요. 직지의 날은 대한민국 청주시에서 2003년 조례를 통해 먼저 제정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인 9월 4일을 바로 직지의 날로 지정해 직지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금속활자의 발명은 지난 1000년 동안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금속활자 덕분에 책의 지속적이고 빠른 인쇄가 가능해져 지식과 정보를 기록 보급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유수 언론은 지난 1000년 동안 인류를 바꾼 가장 위대한 발명으로 금속활자 기술을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직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며 지구상에 단한 건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2001년 9월 4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반크는 9월 4일 직지의 날을 맞이해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직지의 날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직지의 날이 전 세계 직지의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글로벌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터 공유 캠페인입니다. 반크는 한국의 직지의 날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직지의 날의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세 가지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제작해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포스터는 한국의 직지의 날 9월 4일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청주시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인 9월 4일을 직지의 날로 지정한 내용을 한국어, 영어로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스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직지의 날 9월 4일을 소개합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를 기념하는 직지의 날 제정 내용을 한국어, 영어로 소개합니다. 세 번째 포스터는요, 미래 전 세계인이 함께 기억할 9월 4일을 소개합니다.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9월 4일을 직지의 날로 기념할 수 있도록 직지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여러분의 SNS를 통해 좋아요, 댓글, 공유로 널리 알려주세요.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활동은 글로벌 청원 활동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제정한 직지의 날 결의안을 소개하며 우리 모두가 직지홍보대사가 되어 전 세계 직지의 날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계가 감동하고 함께 기억하고 보존할 우리의 문화유산 직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를 여러분이 함께 알려주세요. 단몇 초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직지 홍보대사입니다. 우리는 반크,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